저 때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아마 양쪽으로 전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세 번 정도. 손 바꾸는 연습을 해볼게요. 손은 자, 이렇게 바꾸고 하다가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손을 바꿔보세요. 손을 안 바꾸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조금 힘들어요. 이 자세는. 그래서 편하게 한 세 번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세 번 정도 하시고. 왜 양쪽으로 처음에 하시는 분이 해야 되냐면 이게 한쪽으로 졌잖아요. 그러면 얘가 살짝 돌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안 돌게 하는 방법이 하노잉 기법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처음에 할 때는 일단 세 번 정도 하면 반듯하게 할 수 있어요. 조금 이렇게 반듯하게 가는 거고요. 한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바로 물을 빼는 게 아니라 살짝 눌러주면서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틀리는 거를 갖다가 내가 잡아주는 거예요. 예, 키 역할을 해서 땡기면서 틀어주려고 하는 거를 내가 살짝 눌러서 안 틀어주고 그거는 제가 이따 가서 레슨할 때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리고 방향 전환하는 거는 길게 도는 방법도 있지만 이 방법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냐면 땡기다가 방향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그러면 원심력에 의해서 얘가 바로 돌아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에서 이렇게 당겨주세요. 자,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에서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리고 확실하게 이제 내가 거의 180도를 돌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180도를 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자, 뒤로 이렇게 당겨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겠죠? 당겨줘서 돌면서 다시 그대로 연속 동작으로 얘를 펴줘요. 그러면은 얘가 당겨지는 동안 한 80도 정도 돌아가고 얘를 치면은 거의 180도 정도 돌아가요. 그 방향을 확실히 바꿀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피버턴이라고 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돌면 원심력이 적어요. 근데 내가 이 상태에서 돌면 서핑할 때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당기면서 이렇게 돌면은 훨씬 더 빨리 돌겠죠. 신속하게. 이거는 나중에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타실 때는 자, 타들보드를 이동할 때는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를 잡고서 이 겨드랑이에 딱 끼면서 이동해요. 겨드랑이에 안 끼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지금 팔이 힘이 더 들어가요. 그럼 이렇게 겨드랑이에 딱 끼면 네, 힘이 안 들어가고 가볍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이동하시고 그리고 놀 때는 제가 뒤집어 놨잖아요. 저게 이제 타시다 보면 나중에 뭐 패드를 이제 휴대를 했거나 어떻게 타시다 보면은 이대로 놔두면 누군가 와가지고 여기 아무 생각 없이 놔둘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핀이 빠져나오거나 꺾이거나 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뒤집어 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서핑보드하고 동일한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서핑보드는 일자예요. 얘는 코일이 있고, 아, 얘는 좀 부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파도에 밀려서 떨어졌어도 바로 튕겨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만약에 이 서핑보드를 코일로 하면은 서핑보드는 얇잖아요. 그래서 코일을 쓰면 위험해요. 파도에 갔다가 다시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얘가 크기 때문에 파도에 갔다가 잘 안 와요. 물론 주의는 하셔야 돼요. 큰 파도에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패들보드는 코일을 많이 써요. 코일 리시로. 이 리시 역할은 똑같고요. 리시는 한쪽 발에 아무 발이나 상관은 없어요. 한쪽 발에 근데 서핑할 때는 자기 발 포지션에 따라서 이렇게 서핑하는 사람은 이쪽 발에 이렇게 서핑하는 사람은 이쪽 발에 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타신 다음에 자, 처음에는 손잡이가 항상 중심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있거나 그러면은 균형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앞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연습을 할 때는 손잡이 이렇게 중심에서 그러면 밸런스가 잘 나와요. 손잡이가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처음 연습할 때는 이 자세가 연습하는 자세예요.
나중에는 뭐 양반 자세로 앉아도 되고 누워도 되고 그냥 편하게 쉬셔도 되는데 연습을 한다 그러면 이 자세 엉덩이를 들고 똑같이 노를 젓고 방향도 잡고 이제 연습을 하시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서는 연습을 다 같이 할 건데 서는 방법은 자 여기서 손을 잡고 하나 둘 발바닥 약간 흔들어주시고 셋 여기에 너무 힘주면 이거 부러져요 살짝만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선은 앞으로 발은 이렇게 들면 처음에는 이렇게 들면 넘어질 확률이 높아요 약간만 이 정도 기마 자세 새겨놔듯이 이 정도 그러면 밸런스가 잘 나와요 그리고 앞만 앞을 딱 보고 균형이 어느 정도 잡히면 그 다음에는 천천히 노를 넣어보는 거예요 불안하면 다시 앉고 그 연습까지 해가지고 사실 오늘은 아마 그렇게 타기는 쉬워요 노래는 많이 빠지나요? 아니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아요 오늘 같은 날에 안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거의 안 빠질 수도 있어요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일어나다가 빠지죠 일어나다 빠지죠 네? 일어나다가 빠지죠 아 오늘 같은 날은 거의 안 빠지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점 아주 그 호수나 저수지 같은 데서 타면은 방향은 상관없거든요 거의 근데 바다는 항상 파도가 오기 때문에 저 수평선을 보면서 파도를 보면서 일어나는 게 문제예요 옆에서 일어나서 파도가 와서 찌뿡하면 넘어질 확률이 높고 앞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파도가 팍 쳐버리면 내가 뒤집어 넘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항상 바다를 보고 그리고 아 이제 오늘 같은 날은 항상 저 붓기가 있으면 붓기를 보고 바람을 확인하거든요 아침에는 남풍이 불었는데 지금은 약간 북서풍이 부는 거예요 지금 북쪽이 어디냐면 저 선 끝이요 북쪽이에요 그리고 저 등대가 거의 서쪽이에요 지도상으로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쪽이 북서쪽이에요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면 북서풍이 부는 거예요 지금은 위험하지 않은 바람이에요 내가 헤드폰을 타고 나가도 다시 바람에 눌려서 가만히 있어도 그러거든요 근데 반대로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잖아요 강도에 따라서 뭐 아주 센 바람이 아니면은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 센 바람이거나 돌풍이 있다고 해서 위험한 바람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고 내가 충분히 바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면은 그걸 극복하고 올 수가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은 바람에 대해 신경 안 쓰고 내가 타고 가다 보면 한 5미터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편하게 온 줄 알아요 근데 나중에 돌아오려면 확 힘들죠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서 타나 바람의 방향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가장 좋은 투어 방법은 역방향으로 갔다가 바람을 맞으면서 갔다가 바람을 힘주고 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힘드니까 많이 못 가겠죠 올 때는 편하게 옵니다 근데 반대로 하시면은 이제 내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안경은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물이 맑으니까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물에 풍덩 빠지면 안경이 이렇게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예 지금 상황에서는 뭐 잃어버릴 확률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물도 빠지고 그러니까 아주 깊은 데서는 혹시라도 이렇게 풍덩풍덩 빠진다면 벗어놓고 가시는 게 낫고요 잡은 데 네, 잡으면 상관은 없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사항. 연습을 할 때는 낮은 데서 연습하는 것보다 깊은 데서 연습하는 게 좋아요. 더 안전해요. 왜 그러냐면, 낮은 데는 내가 파도가 와서 나를 딱 쳤는데 내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물에 딱 간다고요.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건 상관없는데, 내가 물에서 떨어지는 거는 내 몸무게하고 충격이 있고 내 자세가 좀 잘못되거나 뭐 손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꺾이거나 이러면은 다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허리 정도 닿는데 허리 정도 닿는 데에서는 빠져도 물의 수압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딪히거나 이럴 염려는 없거든요 그리고 항상 지금 말리포 같은 경우는 해변이 모래가 있기 때문에 큰 게 위험하진 않아요 뭐 발이 빈다거나 이럴 염려도 상당히 적은 데가 말리포인데 나중에 혹시라도 투어를 한다거나 다른 지역에서 탄다거나 이러면 항상 바닥을 내가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바닥에 막 돌이 있고 굴집이 있고 이런 데인데 내가 100% 확신을 안 하는데 이렇게 서가지고 있다가 넘어진다거나 아무 생각 없이 넘어지면은 내가
자리가 그 바닥에 쿵 찔 수 있어요. 그러면 꼬적한 게 있다거나 날카로운 게 있다거나 다칠 확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타셔가면서 나중에 조금 더 이제 경험을 많이 하시면서 잡사하는 요령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날이 더울 때 미리 잡사를 해서 물속을 봐주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 지형이 어떤지. 그러면 내가 조금 편안하게 좀 투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조금 타셔가면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이동을 한번 해줄게요. 손잡이 아까